왔다. 왔다 빵야. 나이스. 아따 좋다. 왔다 빵야. 왔어요. 왔다 빵야. 나이스. 자, 한 마리 올라오고 두 마리 올라오고 나이스. 왔다. 왔다. 우와씨. 대박. 태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킬킹 태국입니다. 아, 오늘도 여김없이 이 먼바다 나와서 오늘 오징어 낚시 즐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달도 없고 물때도 이제 두물에서 샘을 살아나는 물때라서 오늘 노을도 그냥 막 낚시하기 좋게 울렁울렁 하는 정도.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핑계댈 게 없는 날입니다. 왔어요. 왔다 빵야. 나이스. 오케이. 오 꾹꾹한다. 들어와. 더 와. 오, 두 마리. 두 마리 태웠다. 오, 야스. 20m 권.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오, 3마리. 아, 진짜 3마리 같은데. 오, 최소 2마리. 잘하면 3마리입니다. 와, 지금 5마리. 이야, 3마리 같은데요. 이, 오자마자, 배 풍 내리자마자, 드디어 이런 날을 만났습니다. 최소 2마리. 올라옵니다. 오, 2마리 맞다, 일단. 쌍거리 나왔어요. 자, 한 마리 올라오고 두 마리 올라오고 나이스. 자, 첫 캐스팅의 쌍거리 시작합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손맛치기네. 야, 겨울에 한겨울에 오징어가 10m 14m에 물어제낍니다 지금. 양옆에 다 나와요 지금. 아이고, 보여주고 싶다. 와, 잘 나온다. 삼거리. 와, 대박. 와, 삼거리. 야, 와우, 대박. 삼거리. 오늘도 통영에서 3시간 달려서 홍도 인근으로 포인트 위치했고요. 오늘 포인트 수심 100m, 수온 16도 나옵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로드 오슬로 C1 한치 전용대의 릴 도요 DLC 디지털 라인 컨트롤 5점대 사용하고요. 합사 0.85, 쇼크리더 3호, 스틱 4단, 그리고 이카메탈 30호, 그리고 오머리대, 아직 출시 예정인 태국 에디션 오머리 전용대고요. 릴 벤키시 3000번 합사 0.85 쇼크리더 3호 연결하고요. 오모리 리그 채비한 다음에 오모리 리그 애기는 삼봉애기 퍼플 생꽁치를 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입질 수심층은 30m 그리고 10m 사이에서 입질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자, 올게입니다. 왔어요. 스피닝 왔다. 왔다 빵야. 나이스. 자, 15m. 와, 차고 간다. 와, 손맛 찍인다 오늘. 와, 자, 오늘 손맛 지기겠습니다. 오랜만에 온 겨울철 오징어 피딩 16에도 나오고 옆에 저는 15m. 힘 많이 쓰네요. 좋다. 자, 고기가 오징어 나올 때는 깊은 수심층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겨울에도 편견을 깨야 됩니다. 10m 15m에도 오징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 사이즈가 괜찮다. 오, 좋다. 와, 사이 CR 좋은 오징어. 스틱에 넣을 것 같아요. 바로 할게요. 자, 물 들어올 때 노져 보겠습니다. 왔다. 왔다 빵야. 16! 우와, 박는다. 우와, 따 좋다. 오, 좋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왔다 빵야. 와, 너무 때려박는데? 와, 무거워라. 무게감 장난 아닙니다. 와, 무게감이 애법 있는데요. 야, 안 올라온다. 하나가, 와, 와 이래 크노? 야, 씨, 무거워라. 와, 사이즈 빵빵한 녀석으로 나왔네요. 겨울철 통영권 살오징어입니다. 치기 줍니다. 왔다. 아우, 때려박는다. 아따, 좋다. 올라온다. 오, 뭐고, 크나? 우와. 사이즈 빵빵하게 좋습니다. 빵빵하네요, 얘가. 와, 다리 봐봐라. 으쌰 크다. 사이즈 괜찮네요. 왔다. 왔다, 빵야. 나이스. 아따, 좋다. 오따, 좋대. 옳지. 들어와. 자, 올라옵니다. 와, 힘 좋습니다. 사이즈 좀 되겠네요. 오호이, 고고한다. 옆에도 왔고. 계속 온다. 왔다. 좋다. 좋습니다. 으쌰. 자, 오늘 초저녁에 피딩 오고, 그다음부터 입질 한 개도 없습니다. 조신하세요. 내일, 또다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여기 없이 또 먼바다에 나와서 오징어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요새 오징어 낚시 너무 재밌습니다. 손맛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낚아갖고 오늘도 맛있는 요리 한번 해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모리 돌에 연결하고 몽돌 25호 그리고 쇼크리도 또 4호 연결해서 메다 20 삼봉액이 퍼플 위에 깔치 호 감아가지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가보자 오늘도. Let's go. 오늘 눈실 없어갖고 선글라스 챙겨왔대. 어제 하다가 잡아놓은 거 써그려갖고 미끼 쓸게요. 자, 이렇게 포 떠가지고 삼봉에게 끼우기 좋게끔 미끼 쓸 겁니다. 요새 오징어들이 깔치를 너무 좋아해요. 삼봉에게 보통 길이가 요 바디 바디가 한 몸이 7cm 정도 나와요. 7cm 정도 나오니까 요거를 한 5cm 정도 딱 올리면 요 꼬리 끝에는 안 감겨야 돼요. 조금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한 5cm 하면 앞에 1cm 뒤에 1cm 정도 남겨놔야 돼요. 여기까지 미끼가 있으면 바늘에 후킹이 잘 안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래 살살 감아주면 됩니다. 감다가 중간에 한 번씩 쪽쪽 쪼아주고 이게 시각적으로도 잘 보이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리고 오징어가 깔치를 많이 잡아먹어요. 이런 식으로 요래 감으면 돼요. 왔다. 빵이야. 나이스. 오, 때려 박는다. 자, 박아요. 나이스. 야, 입질 너무 약았는데. 오, 힘 좀 쓰는데 사이즈는 되겠습니다. 우와, 와이리 박노. 우와, 야, 살살해라. 나이스. 아, 더 힘이 좋네, 힘이. 가싸나 물? 물 있나? 물 좀 뱉어. 물 뱉어. 물 뱉어. 그렇게 크진 않고 중짜리 한 마리 나와줍니다. 왔다. 빵이야. 나이스. 자, 왔어요. 오케이. 더. 들어와. 까불면 빠집니다, 여러분. 오징어, 깔치다. 한치가, 깔치가. 왔다. 깔치가, 한치가. 이 이상한데? 입질도 이상했는데. 한치인가? 오, 이거 뭐고, 이거? 40m 한치. 야리카인데, 야리카 애기네요, 사이즈가. 야리카입니다. 입질이 툭툭 하더라고. 요거는 동해 한치예요, 동해 한치. 야, 이거 다단체비를 넣어야 되나? 희한하네, 이거 참. 입이 생겼다. 다단체비가 내가 있나 모르겠다. 다단체비를 하나 넣어볼까, 오늘? 다단체비를 한번 넣어볼게요. 40m권에서 한치 물었으니까. 40m권 거치 하나 해놓을게요. 해야지 뭐. 왔다. 왔다. 와, 크다. 와, 이거 대안 늘린다. 와, 이거 옷으로 큰데. 쌍거리가 제일 커요. 야, 이거 로드 못 들겠습니다. 진짜로 올라와야 된다. 니는 제발. 야, 이거 옷으로 큰데. 이야, 무슨 일이고. 쌍거리다, 쌍거리. 우와 씨 대박. 뭐야 이거? 무슨 일이지? 자, 오징어 3마리 삼거리입니다. 삼거리. 여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왔다. 왔어요. 와, 힘이 와 이러노 오늘. 싸. 옳지. 자, 또 이쁜 오징어 금징어 한 마리 나와줍니다. 오늘도 조금 힘든 바다였어요. 이 겨울이 쉽지가 않네요. 기복도 크고. 하지만 오늘도 뭐 쌍거리도 하고 한치 얼굴도 보고 나름 재밌게 벌벌 떨다가 집에 가서 또 맛있는 요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자, 여러분 집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오늘은 추운 날 생각나는 오징어 묵국 그리고 오징어 덮밥 해서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머리 땅. 그 다음에 배 갈라주고 밑에서 잡고 틀어서 쭉. 요거는 오징어 아가미고요. 요거 두 개는 오징어 아가미예요. 요거 아가미도 떼주고 요거는 오징어 뼈대 쪽쪽쪽쪽 하면 빠지거든요. 눈 잘라주고. 자, 이빨 엄청 날카로워요. 이게 앵무새 무리 같이 생겼거든요. 요거 쏙 빼주고. 자, 그리고 요거는 촉수. 요거는 먹이활동 그리고 사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잘라주고요. 자, 일단 오징어 국 끓일 거 먹기 좋게끔. 요거도 오징어 숙회를 해 먹을 건데 내가 먹기 좋게끔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국 숙회용이라서 요거는 그대로 요대로 할게요. 날개는 그냥 또 먹기 좋게. 날이 추워가지고 오징어 묵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리는 뭐 그냥 중간에 딱 자르고.
됐고. 그냥 무도 큼직큼직하게 그냥 썰어서 넣어줄게요. 쌍추 돌돌돌 돌리가. 이렇게 하면 재료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먹기 좋게 썰어주고, 무, 파 썰어주고, 쌍추, 깻잎 썰어주고, 불, 빵야. 참기름 좀 둘러줄게요. 참기름 좀 많이 넣고, 오징어 여기다 볶아줍니다. 살짝 익을 때까지 볶아주고, 고춧가루 하나, 저는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하나 반. 그럼 고춧가루랑 들기름이랑 오징어랑 같이 볶아주고, 썬그리 놓은 오징어 몸통 투하, 하나 더 투하. 자, 이건 빼주고, 자, 이 국물을 육수를 바로 넣어줄게요. 넣어준 다음에 무, 이쁘게 썰어야 되는데 그냥 막 썰었어요. 하나 반. 국간장 일단 푹 끓여줄게요. 햇반 투하, 먹기 좋게끔 썬그리 주고, 오징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상추 조금 넣어주고, 깻잎 좀 넣어주고, 초고추장 쫙 둘러주고, 참기름 고소하게 넣어주고, 고춧가루 조금 해주고, 조금 해놓고, 파. 자, 다 끓였어요. 오징어 국이 아니고 조림이 됐었네.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 숙회 덮밥. 자, 맛있게 생겼죠. 자, 이건 오징어 국인데 오징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징어 조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마워, 맛있겠습니다. 자, 무 봅시다. 맛있으면 되지. 이거는 맛 없을 수가 없는 레시피예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오징어 조림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맛보자. 와, 칼칼하게 지기는데요. 아, 무시 한번 먹어보자. 무시 잘 익었네. 와. 아, 무가 진짜 맛있다. 좋은 날에는 좋은데. 짠. 아, 진짜 집에서 그 냉동이랑 해먹는 거랑 생물을 해먹는 거랑 클래스가 다르다. 이 살 자체가. 자, 추운 날 이렇게 해서 오징어 묵국 그리고 오징어 숙회 덮밥 먹어봤습니다. 뜨끈하게 땀도 삐질 나고 배부르게 먹고 오늘도 푹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박.